일본 대표팀은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브라질은 이날 최정의 멤버를 꾸렸다. 일본은 탄탄한 수비로 브라질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네이마르에게 뚫리고 말았다. 전반과 후반 브라질의 화상 공세를 일본이 막아냈다. 브라질은 계속해서 일본 골문을 두드렸지만 일본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역습마다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었다. 후반 29분 브라질 네이마르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길레르메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 이전 장면을 본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결국 네이마르가 성공시키며 결승골을 넣었다.